무병장수, 건강수명을 늘리는 11가지. 무병장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랜 시간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병 없이, 즉 건강한 상태로 장수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11가지 방법은 과학적 연구와 장수한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방법들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누구나 무병장수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매일 충분히 운동하기.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뇌졸중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운동은 또한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상적으로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음식을 천천히 자주 먹기. 천천히 그리고 자주 식사하는 습관은 소화를 촉진하고 과식을 예방합니다. 빠르게 식사하는 습관은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과정을 돕기 위해 식사할 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간식으로는 건강한 선택을 하여 에너지 수준을 균형 있게 유지하세요. 3.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하기.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장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높이며 심지어 면역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고립감과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충분한 수면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족한 수면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증가시키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평생 뇌를 개발하기. 뇌 건강은 장수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책을 읽고 도전적인 정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뇌를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치매와 같은 인지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적극적으로 취미활동 만들기. 취미는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창조적인 활동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7. 마음껏 감동하기. 예술과 감동은 인간의 정신을 풍부하게 하고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감동은 정신적, 감정적 웰빙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8. 오랫동안 현역으로 뛰기.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킵니다. 9.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를 받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장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10. 스트레스 관리하기.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는 수면 문제, 심장 질환, 소화 문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가, 명상, 깊은 호흡 운동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1. 자연과 더불어 살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숲속 산책, 가드닝, 야외의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심신의 안정과 장수를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수무강 무병장수. 만수무강 무병장수는 병이 없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오랜 염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무병장수죠. 병 없이 오래도록 사는 것 말이에요. 그러면 무병장수 노하우 8가지를 알아볼까요? 1. 매일 충분히 운동한다.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움직이느냐다.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헬스장 갈 여유가 없어 운동하기 어렵다면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된다. 실제로 건물 10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어다닌다는 이시영 박사는 출퇴근할 때 마을버스 안 타고 지하철까지 걸어다니고 점심시간에 회사 밖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며 오갈 때 계단을 이용하면 상당한 운동이 된다. 고 강조한다. 또 운동을 할 때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하라고 충고한다. 이 악물고 힘들게 하면 스트레스가 돼 몸이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2. 음식을 천천히 자주 먹어라. 천천히 먹으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비만을 관리한답시고 배고픈 것을 무조건 참으면 오히려 밥 먹을 때 빨리 많이 먹게 된다.
허기질 때 바나나, 사과나 삶은 고구마를 먹는 것을 추천한다. 만복중추가 자극돼 당장 허기를 면하니 밥 먹을 때 천천히 적게 먹을 수 있다. 이시영 박사는 한 입에 30번씩 씹고 한 끼에 30분씩 식사하라. 고 권한다. 3.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미국 하버드대 베일런트 교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47세 정도까지 형성된 인간관계는 이후의 인생을 예견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형제자매 간 우애의 영향력도 크다.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65세까지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 93%는 어린 시절 형제자매와 친밀한 관계였다고 한다. 반대로 어린 시절 불우한 사람에게도 방법은 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충분히 보상받고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 4.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꾸준히 먹기 때문에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 몸에 피곤함이 쌓인다. 잠은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한 것이다. 밤에 잠이 안 온다면 숫자를 세거나 음악을 듣는다. 골치 아픈 책을 읽는 것도 좋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다. 일찍 일어나면 아침에 쫓기지 않아 하루 컨디션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또 낮잠도 필요하다. 몸이 산뜻해져 자칫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에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워서 낮잠을 잘 수 없는 환경이 많다. 이땐 푹신한 쿠션을 깔고 책상에 엎드려 새우잠을 자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5. 평생 뇌를 개발한다. 이시영 박사는 무엇보다도 뇌가 건강해야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다. 고 말한다. 대뇌는 모든 신체기관의 사령부다. 뇌는 아이 어른할 것 없이 쓰면 쓸수록 자극받아 똑똑해진다. 뇌 개발을 위해 굳이 어려운 프로그램을 찾아볼 필요는 없다. 공부하는 뇌는 늦지 않는다. 가장 손쉬운 공부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아하, 하고 깨달은 게 있으면 책의 밑줄을 긋고 저자한테 할 말이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실컷 낙서한다. 이런 지적활동이 중단되면 사람은 급격히 늙는다는 것을 명심한다. 은퇴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늙은이가 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이런 이유다. 6. 적극적으로 취미활동을 만든다. 취미활동 그 자체로 몸이 이완되고 즐거우니 이롭지만 이를 더 크게 활용하는 법이 있다. 바로 생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소설을 읽는 게 취미라면 어설프더라도 직접 소설을 써본다. 해냈다는 성취감과 더 잘해보고픈 즐거운 동기가 생긴다. 점. 7. 마음껏 감동하라.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이 잘 늦지 않는 까닭은 이시영 박사는 감동을 잘하는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드레핀 꽃 한 송이의 감동의 시 한 편을 만들고 이웃이 흥얼거리는 콧노래의 감동에 작곡을 한다. 감동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뇌가 유연하고 탄력이 있다는 뜻이다. 딱딱하게 굳은 머리는 그런 섬세한 감동을 보이지 않는다. 감동하는 과정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몸이 온통 밝아진다. 늙을 수가 없다. 8. 오랫동안 현역으로 뛰라. 요즘 선진국에선 75세까지 현역으로 뛰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75세까지는 영 올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 나이 혹은 그 나이 이상으로 왕성하게 일하는 노인이 많다. 100세 시대를 맞아 무병장수로 가는 삶의 지혜도 다양하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보다 경제를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가 아닐까. 이를 위한 건강식단이나 운동 등의 여러 방법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만 사실 장수를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1. 배고플 때만 먹는다. 야생동물은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 먹은 음식의 소화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음식을 먹으면 그 전에 먹은 음식과 새 음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은 독소를 유발시킵니다. 2. 매일 날야채와 과일, 요구르트를 먹는다. 날야채와 과일에는 변비를 막고 노폐물과 독소를 내보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섬유질, 두뇌에 영향이 되고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하는 엽록소, 그리고 생명의 기운, 프라나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3. 육체적인 일이나 운동을 매일 충분히 한다. 충분할 정도라는 것은 땀을 흘릴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땀을 흠뻑 흘리며 일하면 온몸에 신선한 공기가 가득 차고 내부 기관들이 활성화됩니다. 4. 규칙적으로 단식을 한다. 한 달에 두 번 단식을 해서 몸에 독소를 내보내고 소화 기관을 쉬게 합니다. 5. 몸과 마음, 영혼을 고양시키는 수행을 한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수행으로 몸과 마음, 영혼을 정갈하고 고양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물을 충분히 마신다. 정상적인 신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7. 매일 충분한 양의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우주의 기운, 생명 에너지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얕은 호흡이 아니라 허파를 완전히 비우고 가득 채우는 완전 호흡을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8. 이완과 휴식을 충분히 한다.
사람의 활동은 일과 휴식의 일정한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단식, 수면 등은 각기 다른 활동이지만 모두 이완과 휴식을 위한 것입니다. 9.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 매일의 봉사는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그때그때 사라지게 합니다. 봉사는 마음에 쌓인 독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10. 좋은 사람들과 만난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공부하고 공동의 복지를 위해 토론하고 노력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를 아름답게 합니다.